흐려진 위선을 본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반대도 하지 않는 이데올로기. 사물에 신경 쓰지 않고 사건에 연루되지도 않는 사람들이란 느낌. 이들의 배경에는 부풀어오른 바다와 드넓은 하늘이 어울린다. 就我自己来说呢，我不太重视这个人的这种表情，因为呢，在我的作品里面呢，我不想画张三李四的肖像。 我的这个作品里面出现人的，只不过是我的讨论的主题是人，它仅仅是一个符号，就是说明呢，就是我画的这个主题是关于人的，这样就够了。那么这种表情的这种变化呢，实际上是不知不觉的，我不是说我故意把它做成什么样的一种变化的。有的时候可能，比如说一种表情画的多了，就觉得有点烦了，然后就稍微换了一点。 有的时候呢是当时的心情，心情不一样之后呢，他可能下笔啊什么之类就不一样了。也有的时候呢，可能是因为就是说从这个报纸上或者杂志上面找到的这些图片本身就有点变化，就不一样了，所以呢，他的这个是整个就变化了。꽃 그림을 시작할 당시 박예진은 중국의 그리니치 빌리지라 불리던 예술인촌 원명원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천안문 사태 이후 한층 강화된 정부의 통제를 피해 지식인 예술가들은 청주의 유적지 원명원 인근으로 한둘씩 모여들었다. 척박한 환경이었지만 자유로움 속에서 신선한 창작물은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다. 90년대 들어 원명원은 젊은 전위 예술가들의 해방구로 널리 알려졌다. 황미진은 94년까지 이곳에서 많은 그림을 그렸다. 이때 생산된 그림들은 형식과 질적인 면에서 시대 정신을 잘 반영하는 걸작으로 평가받는다. You know, I have stayed here around 5 years. Yeah. So, beginning time, only a few people. Yeah. I remember when I moved to Renmin, I only know myself living there. Sometime later, I found some people look strange, yeah, look like an artist. Yeah. Then I take time, I know this is really artist. But the artist not living together. No? I stay this village, maybe another one stay this village. And the second time, when I really move in the Yuanmingyuan Park, yeah, I have now only around three artists living there, but they don't know each other. 그러나 박미진은 예술가들의 해방촌이었던 원명원에서 오래 버티지 못했다. 그림은 나의 삶이다. 예술가 마을은 너무 사람이 많아져서 내가 작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석에 숨어 하루 종일 초인종에 대답하지 않는 수밖에 없었다. 예술가 마을은 처음엔 더없이 좋았다. 그러나 세계적인 유명세를 타면서 구경꾼이 많아졌고 예술적 자극도 없어졌다. 1995년 정부에 의해 원명원 예술인촌이 강제 해산되기 전에 박예진은 원명원 시절을 스스로 접었다. 황예진은 좀 더 조용한 삶을 위해서 통주에 위치한 송주항으로 이사한다. 원명원 폐쇄 이후 갈 곳을 잃은 예술가들이 삼삼오오 이곳으로 모여들면서 송주항은 원명원에 이어 중국 예술가들의 고향이 됐다. 这个我觉得就是方力钧也他自己也强调他更向往的一个就是理想，不是当职业画家，而是成为一个业余画家。 尤其是就是说，当你的就是就生存问题就解决以后啊。
就他更愿意成为一个业余的画家，就是说，就生活，因为他不想把生活和艺术就是隔裂开来嘛，他必须把一个作为画家的一个生活方式，和他就是在日常的就是艺术以外的其他生活，他希望能够把它融合在一起，所以。 我觉得他并不是说他决定要当职业画家，可能就是说他还是希望能够找一个就是说能够自己决定自己命运的这样一个方式。那么这也刚才谈到就是说，就是关于就一个野狗的一个问题，就是说他说他的生活就是更希望成为一种一条野狗。 학연과 지연에 연연하지 않는 팡리존이지만 그가 각별히 모시는 정신적 스승이 있다. 새로운 구상에 들어가거나 실마리가 필요할 때 그는 종종 스승의 집을 찾는다. 중국 아방가르드 미술의 대부라 불리는 평론가 리 시엔팅이다. 89년 중국 최초로 열린 현대미술전에서 리 시엔팅은 팡리준의 가능성을 맨 처음 발견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15년이 넘게 이어졌고 이제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다. 리 시엔팅은 팡리준의 작품 속에 담긴 울분과 분노, 냉소의 의미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읽어내 세상에 알린 사람이기도 하다. 因为我还处在一个非常痛苦的阶段，非常苦闷，我也找不到中国的前奏是什么，也不知道，非常痛苦的那一段六四以后，虽然突然他闯进我的生活，每天跟我来往，只是我在他们身上发现了一种对现实这种高压政治、苦闷的生活一种消解的方式，这种方式就是脱皮完事，把一切都可以嘲笑。 这样内心就可以轻松了，内心把就可以通过这种嘲笑自己，也嘲笑这个社会把。